까가워. 그 건들면 전기호와 찌릿찌릿해. 만지지 마. 풀 속에 뭐가 있는지 골라서 먹는 것 같더라고요. 먹을 게 있어? 뭔지 모르겠지만. 항상 비 오는 날마다 항상 저렇게 뭔가 열심히 찾아서 뜯어 먹더라고요. 얘네들은 돼지꼬리 원숭이. 북부형과 남부형으로 나눠지는데, 얘네는 제가 봤을 때는 찾아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북부형의 얼굴에 가깝더라고요, 생김새가. 오늘은 비가 와서 이슬이가 촉촉히 내리고 있어요. 반드레스 암컷과 수컷이 한 쌍으로 같이 누가 암컷이고 누가 수컷인지 구분을 못하지만 얘가 왠지 암컷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제가 수컷 지금 보니까 좀 구분이 되네요.
뭔가 열심히 자꾸 먹어. 풀을 뜯어 먹어요. 아무 풀이나 뜯어 먹는 건 아닌 거 뭔가 골라 먹더라고요. 돼지꼬리 원숭이. 학명은 피그 뭐야. 아무튼 건너뛰고. 먹이는 채소, 곡류, 곤충, 알등 잡식성을 먹고 있고. 수명은 30년에서 35년. 키는 40에서 60cm. 몸무게는 5kg에서 15kg래. 특징. 성격이 온순하며 우어의 표현으로 스마킹? 스매킹? 스매킹, 아, 스매킹을 한다. 돼지꼬리처럼 말린 짧은 꼬리를 가지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돼지꼬리처럼 말린 짧은 꼬리가 가지고 있어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 돼지꼬리 원숭이. 열심히, 예. 비 오는 날, 풀을 뜯고 있어요. 신중하게 골라.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벌레를 찾아 먹는가 보네. 벌레. 풀이 아니라. 땅속에 있는 벌레를 찾아 먹는가 보네. 처음엔 풀 먹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벌레를 찾아 먹는 거야. 이제 뭐다 먹었는지 이제 그만 먹고 이제 딴 데로 가네. 먹을 거다 먹었는지 이제 내실로 들어가고 싶어 하네요. 옆에는 개콘수이, 여기는 돼지꼬리 원숭이. 우리의 먼 친척, 영정류 원숭이가. 우리는 영정류 사람과. 얘네는 사적보행하고, 유인원은 이적보행하죠. 꼬리가 없는 게 유인원, 꼬리가 있는 게 원숭이. 사람도 꼬리가 없어요. 이적보행하고. 튀어나와. 유혹한다, 저.
괜히 나무를 뜯고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 돼지꼬리 원숭이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원숭이 뭐 원숭이? 저기 원숭이 또 나왔네.